노래 듣고 왔습니다. H2의 흔들어. 아우, 노래 좋네요. 아우, 저는 이런 디스코풍의 음악이 굉장히 좋아요. 1, 2, 3, 4, 흔들어, 흔들어. 영두야. 아, 죄송합니다. 노래를 좀 해가지고. 신이의 그 미모에 빠져갖고, 신이 보고 있다가. 알겠습니다. 네. 조심해 주시고요. 네네. 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께 인사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H2L. 안녕하세요. H2L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H2L에서 L을 맡고 있는 휘린입니다. 반갑습니다. 휘린. 네. 네, 안녕하세요. H2L 메인 보컬 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리야! 네, 안녕하세요. H2L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족분들 오셨나요? 네. 아, 큰아버지, 큰아버지. 큰아버지. 모든 걸그룹의 큰아버지. 아, 모든 걸그룹의 큰아버지. 아, 그러세요. 깜짝 놀랐어요. 네, 모든 걸그룹의 형. 형. 우리도 수원초등 형님도 그러고 네. 계십니다. 아니, 근데 L을 맡고 있다는 게 우리 휘린 씨인데, L 네.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름이 휘린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글자 이니셜 따서 L로. L. 네. 어. 그러면 H는 누가 맡아요? 제가 맡고 있습니다. 아, 하에, 산하에서 하에서? 네, 아~ 마지막 이름 이니셜을 따서 만든 팀 이름이에요. 아, 그러니까 H 한 명에 네네네. 아, L이 두 명이다. 리와 리, L이니까. 어, 어렵네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럼 어렵죠, 그죠? 아니, 그렇어요. 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원소기로 생각하면 H2O, 이 물이잖아요. 그러면 수소 두 개에 산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야 돼요. 예. 왜 그러시는 거죠? 사나씨. 감사합니다. 우리 사나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H2L과 함께하는 시간, 여기 계신 분들이 근데 굉장히 유독 좀 친해 보여요. 팬분들이랑. 어. H2L의 팬 그 이름이 좀 있나요, 혹시? 저희 포스라는 팬덤을 갖고 있습니다. 포스? 포스. 옛날 생각나네요. 울고먹고 전에 꽂혔다. 네, 포스. 좀 뭔가 사람들이 포스가 있고 포스 이렇게 해갖고 뭐 옛날 뭐 우리 아는 사람들만 아는 얘기 잠깐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야, 좋아! 좋아! 영태 너 무슨 얘기 모르지? 포스 그 가게 포스 말씀하시나요? 아, 예전에 저희 이제 바운스 이제 라디오 게스트로 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때도 이야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아, 네네네. 그나저나 오늘 의상 자체가 옛날에 SES 느낌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정말요? 네, 저희 SES. 네, 새로운 윈터 스토리라는 곡이 나왔는데 그거랑 어울리게. 윈터 스토리. 아, 이게 추운 날씨에 함께하면 더 좋은 곡이잖아요. 겨울 스토리. 네, 윈터 스토리. 겨울 이야기. 네. 겨울 스토리가 아니라 겨울 이야기. 아, 겨울 이야기. 겨울 이야기. 네. 아, 알겠습니다. 네, 하세요. 네. 네. 세 분이 이제 그 사나 씨가 리더인데. 네. 평균 연령은 좀 어떻게 돼요? 저희 평균 연령은 23.5세입니다. 와, 23.5세. 가장 언니가 누구예요, 그러면? 저희 둘이가 맏언니고요. 어, 그러면 가장 또 막내는? 막내가 휘린. 우리 또 우리 휘린 씨. 네. 휘린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전 전라남도 여수. 어, 여수. 굉장히 또 멀리서 올라오셨네요. 멀리서 올라왔네요. 여수 자랑 한번 해주세요. 여수 자랑. 여수에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큰아버지 먼저 올라오셨고. 어,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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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는 우선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도 나왔잖아요. 한번 불러주세요. 네. 원, 투. 여수 밤바다 저녁의 밤이 그 아름다움이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 유리씨. 유리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대구? 아, 저는 대구. 이탈리아. 대구. 경상도 대구. 대구 하면은 다 미인이 많은 도시로 알고 있잖아요. 대구. 대구 자랑 좀 해주세요. 대구 자랑. 아, 대구 나 맛있는 거 너무 많고요. 대구. 도로가 깨끗해요. 도로가 깨끗하다? 네, 차 운전하시기 좋으시고요. 아, 정말요? 정말. 저 얼마 전에 갔다가 사고 날 뻔했는데. 아니, 도로가 되게 평평해서 잘. 도로는 원래 되게 평평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나 씨가 사나 씨 고향이 어디예요? 네, 저는 경남 창원입니다. 아, 경남 창원. 좋지. 마창지 거기 딱 산업단지 쫙 있고. 네, 그렇죠. 얼마나 저 창원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창원은 깨끗한 환경도시 창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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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아자 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 사모님 계신 분들, 경상도 쪽에 계신 분들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곡을 들려주시도록 할 텐데 네. 이번에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이에요? 선물이 또 있습니다. 네.
네, 걸스데이 선배님의 썸띵을 주겠습니다. 썸띵, 아, 그거 띄워주시죠. 네, 또 H2에 준비한 선물이 또 있습니다. 저희 앨범. 네, 사인 받아주시고요. 근데 그 사인 CD 이거 뭐 돈 주고 살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이거 안 팔아요. 그렇죠? 한정판, 한정판.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 사인이 박혀있지 않은 경우도 많죠? 사인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H2L이 준비한 사인 CD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나씨 어떤 목표 드릴까요? 뭐 퀴즈를 내주셔도 되고, 뭐 리액션을 봐도 되고, 개인기 하나 보여주면서 리액션 하나 딱 봐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뭐 할까요? 아까 반응을 되게 잘 해주셨던 네. 네. 가장 고민되는 순간이죠. 유리가 준비한다. 유리가 준비한다. 유리랑 눈 마주쳤어. 네, 고민되죠. 아, 진짜 고민된다. 아버님 아닌가 봐요. 아, 고개를 돌렸어요. 어디 어떤 아버님? 어떤? 네. 아, 우리 아버님. 네, 큰아버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아버님 오늘 한 건 했어. 큰아버님 한 건 했어. 됐습니다. 우리 또 유리 씨 어떻게 보게 되니까 유리 씨.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신발에서 웃음이 많은 시간이죠. 유리 씨 좋아요. 대부다. 앞에 있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원래는 앞에 계신 분들 손 잘 안 드는데. 네. 유독 혼자서 네. 좋습니다. 마지막 분. 우리 사나 씨, 그러니까 아닌 우리 휘인 씨, 휘인 씨 말을 하세요. 말을 좀 해요. 분량을 좀 채워. 아, 죄송합니다. 네. 원래 막내가 아니에요. 휘인아, 아빠 들으라. 있으면 말 못하잖아요. 너 닥쳐. 휘인 씨. 1 2 뭐예요? 눈치채, 눈치채. 야, 역시 막내라서 막내라서 눈치채. 할 수 있네. 저도 네. 관객들과 눈치 게임을 할 줄 몰랐어요. 자, 한 장 더. 어, 저. 네. 한 장 더. 자. 띵! 띵! 아, 죄송합니다. 시간이 돼갖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왜? 빠져요. 시계 주면서 눈치 게임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저, 우리 굉장히 신선한데요? 저,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리더인 사나씨가. 사나씨, 개인기 하나 보여주세요. 개인기 하나. 애기 막 들어갈 거야 막. 이쁘다. 애교 보여주세요. 애교 가면 애교 보여주세요 그냥 애교. 애교요? 옛날 거 상관없어 그냥. 우리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애교요? 네. 정상도 사투리를 막 애교 한번 보여줄 수 있어 막 열하게. 오빠의 CD 받으세요. 받으셨다. 막 뜨뭇게 해도. 아, 감사합니다. 와, 우리 또 박찬호 선수 수영 스타일을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무대 이제 감상해 봐야겠죠? 네. 네. 어떤 무대 아까 준비하셨다고 하셨죠? 걸스데이 선배님의 썸띵 들려드리겠습니다. 썸띵. 여러분들, H2L 무대입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예! Yeah.
유리씨 곡 소개 잠깐만 해주세요. 네, 저희 1월 16일 날 나온 노래고요. 여러분 지금 춥잖아요. 많이 지금 듣기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또 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봄이 가기 전에 저희 노래 많이 찾아서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H2L이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저희 영상 활동 자료 사진들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실 거죠? 좋아요 네, 그럼 마지막 곡 저희 H2L의 윈터 스토리 들려드리고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H2L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온다.